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오랜만에 영화 평론인데, 악마를 보았다 라고 한그 영화에 대한 이제 철학적 평론. 제가 이제 뭐 문화 평론에 해당되는 영화나 애니나 뭐 문학이나 음악이나 평론할 때, 실제로 이제 들어가 보면은 갑자기 막 수식이 등장하고 막 역사가 등장하고 그러죠. 이번 것도 그럴 거란 얘기예요. 재미는 없다. 그 얘기를 먼저 미리 하고, 다룰 거는 뭔지 먼저, 이게 스포일러가 들어가니까 일단은 주의를 하시고, 뭐 물론 대부분 보셨을 영화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제가 핵심적으로 다룰 부분은 그 제목 그대로라면은, 일단은 두 가지의 질문이에요. 악마가 있느냐? 그다음 두 번째는 악마가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평소에 뭐 철학 콘텐츠라든지 뭐 인문 또 신학 이런 콘텐츠에서 저는 선악 이분법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늘 이제 명확히 얘기를 했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만약 이렇게 하는 그뭐 세계 종교라고 할수 있는 그런 종교들도 선악 이분법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첫 질문에서부터 얘기가 이제 이거저거 따져볼 건데, 그러나 악행은 있죠. 악행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있고, 악행이 연속된다면은 악마적이라고 할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최민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민식이 악마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차치하고라도 할수 있는 모든 악행을 다한 다음에 스스로 자수를 하죠. 하려고 하죠. 그 경찰서 앞에서의 그 연기, 기가 막히죠. 할수 있는 것을 끝까지 다 하고 나서, 뭐라고 해야 되나? 뭔가, 흡족하게, 아주 두터운 얼굴로, 이제 나는 자수를 해서 그냥 감옥 안에서 편하게 있을 거다, 이거죠. 근데 그때 이병헌이 채가죠. 채가서 결국은, 그거 이제 그 부분이 제가 생각나는 것은,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자꾸 그 영화가 많이 생각이 이제 나더라고요. 선악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좀 많이 그 생각을 해보고, 그런 문제랑 그러면서 이번에 좀 제가 오랫동안 준비했던 그 치료가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어렵게 이제 왔다가 무산이 됐어요. 무산이 딱 되는 그 앞뒤부터 해서 좀 어려운 며칠을 지나온 이제 일주일, 오늘이 금요일인가? 좀 많이 그 힘든 시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그 전부터 해서 선과 악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이제 생각을 자꾸만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질문은 그거예요. 그러면 악행에 대해서 어떻게 바로잡는 것이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느냐? 첫 번째, 악마는 있느냐? 두 번째, 악행은 어떻게 바로잡아야 되느냐? 이걸 볼 거예요. 영화 평론이긴 한데, 영화 얘기나 뭐 이런 것도 그 나오긴 나오겠지만은 실제 내용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파고들겠다 이거죠. 우선 그뭐 시나리오를 쓴 사람이나 감독의 의도가 있겠죠. 어떤 의도를 이 연출하는 의도, 각각의 배우들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달하려고 했던 건 뭐냐, 뭐였을까? 그거는 그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 못해서 모르지만, 제가 기억나는 것은, 장면으로 치면은 세 장면이에요. 다른, 중간중간에 이제 다른 좀, 그, 충격적인 그런 장면들, 이런 것들도 이제 얘기는 하겠지만은, 모든 악행을 다 하고 나서, 그 뻔뻔한 최민식의 연기, 진짜 최민식 그 두꺼운 면상을 한대 날려주고 싶은 그런 연기를 하죠. 거의 끝부분에 세 장면이 되게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병헌이 가로채 딱 낚아채죠. 그리고 기요틴 가족에 의해서 최민식의 목이 댕강 날아가죠. 두 번째 기억 남는 장면이 이거예요. 만약에 최민식이 악마 이렇게 설정이 됐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보복, 이게 그 악행에 대한 바로잡음 이렇게 설정이 된 거라면은 그 마지막 장 제가 지금 본지는 되게 오래됐어요. 뭐 최근 최신 영화가 아니잖아요. 본지는 되게 오래됐는데. 몇 장면이 계속 떠오르고, 그 외에 또몇 장면, 이런 게 떠오르면서, 선악에 대해서 자꾸만, 그,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솔직히, 그, 뭐, 노동처럼 이렇게 뭐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어렵고 해서, 내 생각이 가 있는 데에서, 그런 영화 정도를 가지고, 기존의 생각을 이렇게 정리해보면서 평론을 남겨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에 새벽역일지 아니면은 뭐 저녁 어스름일지 모르지만 푸르스름한 배경에 이병헌이 걸어 이렇게 나오는 그 모습으로 마무리가 된 걸로 지금 저는 그렇게 기억이 지금 나고 있는데 그세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그세 장면에서 마지막 그 장면에 아무것도 바로잡힌 것은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게 이제 제 느낌이죠. 근데 그 영화가 이제 그뭐 범죄 스릴러 그런 영화로서의 요소 뭐 다양한 것들 들어가 있고 또 연기가 아주 기가 막히죠. 연기가 최민식의 그 연기 최민식의 최민식이 아니면 그 연기를 그렇게 아이가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이를테면은 다양한 범죄들 악행들 다 잔혹하죠 일단 그런 것들이 막그 그러면은 선악 선악이라고 하는 건 이제 도덕적 개념이죠. 굳이 뭐 철학적으로 크게 본다면. 그리고 이제 좋고 나쁨이라면 윤리적 개념이고. 그리고 그 좋고 나쁨에서 남에게 피해를 너무 주거나 이러면은
이 전체 사회적인 맥락에서는 처벌을 할수 있죠. 처벌을 받을 수 있죠. 근데 선악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요 지구촌에 뭐라고 하면 좋을까? 실질적으로는 아주 그 선악 이분법이 만연해 있지만 실제 어떤 위대한 가르침이나 이런 데에서는 선악 이분법적이지 않은 사람에 대한 신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악행을 계속했어도 다시 바뀔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를테면 한자 문명권에서는 기본 뭐좀 크게 잡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선불선을 얘기하지 선에 대립되는 악 이걸 말하지 않. 그 틀로 주로 보지 않고 선과 불선. 선과 불선. 물론 처벌 같은 것은 이제 사적인 그런 게 아닌 공적인 그런 처벌 같은 것은 굉장히 그막 험하게 처벌하고 이런 것도 있죠. 검색해 보시면은 그 한자 문명권에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그 것들이 수입이 돼서 이렇게 했지만은 시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만큼 그렇게 되진 않았죠. 중국은 실제 시행이 많이 됐죠. 그리고 삼족을 멸한다. 뭐 이런 얘기 있죠. 가문이라고 하는 것과도 관련이 또 있죠. 한자 문명과는. 그래서 적선지가 이게 바로 선행을 쌓은 그집 안을 말하는 거죠.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요. 그리고 크리스도교 같은 경우에는 선악 이분이 아니라 빛과 빛의 결이요. 이렇게 접근을 하죠. 그게 바로 이제 성 어거스틴이 원래 마니교의 아주 굉장히 그 브라이트한 그런 뭐라고 하면 선생이었는데 마니교는 선악 이분법이에요. 아주 공식적으로 선악 이분법이 핵심인 그 종교는 페르시아 쪽에서 발생했다가 명멸해간 조로아스터교, 마니교 이두 개는 이분법이에요, 확실히. 인도를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힌두는 선신, 악신 이런 개념이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종교적으로 굉장히 긴그어 기나긴 역사 속에서 결국은 평화롭게 이렇게 좀그 승화가 된달까? 그렇게 돼요.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커뮤니티 글이나 아니면 관련 영상으로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그걸 하나하나 다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선과 악이 개념화해서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우리가 쉽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 대개는 주로 선행을 하고 악행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악행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악행도 너무 끔찍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선행을 하는 사람들도 불선한 행을 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이제 그런 불선한 것이 계속되면은 저는 악마라기보다는 악마적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그 선행이 계속되는 사람. 그거는 이제 보통, 그건 실천이기 때문에 계속 정말 그 경계해야 하고 그런 것이 안 되면은 할 수가 없죠. 그런 사람들은 천사라고 볼수 있겠죠. 천사적. 천사와 악마가 아니라 천사적, 악마적 이렇게 볼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영어로 돌아가서
악마를 보았다라고 하는 그 제목의 영화는 누가 악마죠? 지금 제 기준에 따르면 최민식? 저는 이제 선악 이분법이 아니기 때문에 악마적을 얘기할 수도 있겠죠. 최민식. 그리고 사람 고기를 먹는 최민식 친구. 그리고 이병헌. 전부 다 악마적이라고 볼수 있어요. 일단 악마는 있느냐? 이 문제 첫 번째 그에 대한 이제 제 나름 해석이죠. 물론 그 영화는 좀 과장을 해서 그렇게 악행에 대해서 악행으로 보복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게 막 그렇게 만들긴 하죠. 근데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 고유정 사건 죽인 이후에 그한 그런 도무지 그 혐오스러운 그런 짓, 그리고 살인의 이춘재. 처음에 지금 PCR 검사 잘 아시잖아요. PCR 검사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 그 저기 안 됐던 그 시기에 미국에서 아니라고 나왔지만 이제 제대로 검사를 해서 잡았죠. 잡고 나서 마치 최민식처럼 뻔뻔하게 내가 다 했다. 그 뻔뻔함, 두꺼운 설명피 같은 뻔뻔함. 한대 날려주고 싶은. 악마적이죠. 현실에서도 실제로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뭐 조두순 사건이 됐건 무슨 사건이 됐건 그럴 때그 지나가던 자리에 사람들이 뭐 자동차를 바로 차고 그걸 때리려고 하고 뭐 그렇게 하려고 하죠. 바로잡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바로잡고자 하는 마음 그 안쪽에 일단 먼저 따져봐야 될 것은 선과 악 이분법. 악마, 악마적, 그리고 악마. 악마를 폐륜에는 폐륜으로. 왜냐하면 이병헌이 결국 죽이는 가족을 통해서 그 최민식을 죽이는 것도 폐륜적이죠, 사실. 폐륜을 폐륜으로 갚은 거죠. 왜냐하면 그 약혼녀 일, 가족 전체가 다 죽잖아요. 잔인한 방식으로. 뭐, 각각이 막, 성폭행 후에 죽이고, 뭐, 어떻게 죽이고, 뭐, 아령이었나 뭘로 죽이고, 망신가? 하여튼 그런 걸로 죽이고, 사람 고기 먹고, 뭐, 이런. 근데, 만만치 않게 패륜적인 걸로 이제 갚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어떻게 해야 그러면 바로잡을 수가 있는 것일까? 이게 선악이라고 하는 그 개념 그 자체는 보편적이고 뭐 이렇긴 하지만 주로 이제 지금 현대의 고대부터 현대 그 남아있는 그 원형이 되는 건 인도예요. 인도에 3개 육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6개의 제2천 여기가 바로 아우라마즈다. 아수라 백작. 아수라판. 아수라. 이게 이제 악신이에요. 그리고 그 위쪽이 대바. 선신이에요. 근데 높은 단계가 아니라 인도의 그 어떤 세계관 내에서는 3개 중에서 가장 끄트머리 6개에 있는 그 육도 중에 하나예요. 그 육도에 이제 우리 같은 사람도 있고 위쪽에 이제 그런 사람 그런 뭐 신이랄까 그런 것도 있고 또 밑으로는 뭐 아귀 축생 뭐 이렇게 척상 나가는 그걸 말하는 거죠. 그 위쪽에 여러 천이 있어요. 각각 네 개씩 새끼와 무새끼에도 네 개의 천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위빠사나나 사마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해쌍수, 그런 게 이루어지는 선이거든요. 이제 그런 건좀 복잡하고. 근데 그게 히말라야 이쪽으로는 거기에서 불교 정도가 이제 진짜 제대로 넘어왔고, 나머지 개념들, 선악 개념 이런 거는 히말라야는 너무 높고 힌두쿠시가 좀 얕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를 많이 했는데, 알렉산드로가 이제 왔던 거기 그렇게 해서 온 거고, 거길 넘으면 이제 거기가 이제 인더스, 펀자브 지방 인더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의 파키스탄. 그리고 이쪽 끝이 이제 벵골, 방글라데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쪽이 왔다 갔다가 좀 많았기 때문에 결국 이쪽으로 그리스, 헬레니즘도 왔다 갔다 했고, 또 여러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가 이제 그 이슬람인 그 이유가 이쪽으로 이슬람 왕조들이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고르, 뭐 노예 왕조, 가즈니 왕조 이게 다 여기를 통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간 것도 많이 있어요. 고대에는 오히려 그 중에 하나 바로 아수라와 데바예요. 근데 넘어가면서 바뀌었지. 페르시아로 가면서 데바가 데몬으로 바뀌어요. 데몬. 그리고 아수라가 아후라마즈다 백작, 아후라마즈다 선신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그게 아브라함ic 종교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고, 그러나 아브라함ic 종교는 대부분 그걸 극복을 해낸 셈이라고 볼수 있어요. 특히 기독교는 어거스틴이 그 작업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아퀴나스까지 아주 뚜렷하게 빛의 결여, 플루토노스 일자 유출, 빛의 결여 이걸로 간단 말이에요. 물론 실제 역사에서는 신공론, 결국 선악의 그 구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오히려 가까운 곳에 있는 지파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가차 없이 이렇게 하긴 해요. 실제는. 그러나 그 각각의 개인은 굉장히 뭐라고 하면 좋을까? 토론이 가능하고 뭐 그랬던 분들이죠. 그리고 수도승들 중에서도 성 프란체스카 얘기를 한적 있죠. 프란체스코 수도원이 생기게 된 그분은 그 리처드하고 살라딘하고 막 싸우고 막 이러던 그 시기에 직접 이슬람 가서 프리패스를 받아서 설득을 시키고, 프리패스를 받아서 오죠. 평화에 대해서 설득을 시키고. 진정한 그 크리스트교인이죠. 늘 존경을 받는 그런. 도미니칸과 프란체스칸 요 두, 그 쌍두마차가 중세를 이제 이끄는 그런 수도원이란 말이에요. 제대로 이제 한번 수행을 해보자. 진울의 수선사 결사 운동처럼. 그래서 프란체스카 그쪽 계통은 굉장히 성민하게 그렇게 저기를 하는 곳이 됐고, 도미니코 수도원 이쪽은 선생을 양성하는 수도원으로 이제 점점 이렇게 그렇게 돼갔죠. 유일하게 페르시아만, 인도에서는 그렇게 있어도 나중에 결국 그거는 3개 중에서도 그냥 가장 밑바닥에서의 일이고, 그거보다 더 위쪽에 일들이 많이 있어. 더 위쪽에 진짜 깨쳐야 되는 것들이. 그러나 이제 페르시아는 선악, 이게 딱그 와닿는 거거든. 그래서 악마를 보았다라고 하는 그 영화가 딱 와닿고, 최민식을 한대 갈기고 싶고, 그게 그거죠. 사람이 어떤 판단을 할때 악행이 계속되면은 악마적인 거는 맞단 말이죠. 이춘재를 악마적이 아니라고 할수 없잖아요. 사진에서도 최민식 그걸, 그리고 막 인육을 먹고 이런 것을 악마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제가 뭐이 중간중간에 뭐 치료 후에는, 치료 이게 실패 후에는 별로 그렇게 못 찍었지만은, 치료 당일날까지 굉장히 많은 브이로그를 남기고 이거에 대한 생각도 많이 남겼어요. 근데 당일날 새벽에 찍었던 것도 이거랑 관련된 건데, 과연 선악, 천사와 악마, 악마는 있느냐? 악행은 분명히 있는데, 도척으로 시작을 했던 그런 거였는데, 지금도 한번 도척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각각 바로 잡아야 된다고 어느 운명권이나 같아요. 보편 이념이에요. 악행의 연속, 악마적인 사람. 스스로의 양심이 아프지 않은 사람들은 분명히 소수지만 있긴 하거든요, 분명히. 우리가 굉장히 소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뉴스에서 가끔씩 보는 거죠. 내 앞에 그런 인물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확률은 적지만 내 앞에 최민식과 같은 사람이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악행을 할수 있는 것까지 다 하고 나서 만족스럽게 아, 왔다 이거지. 이제 자살하러 왔다 이거지. 근데 동양에서는 어떤 문명권도 기본적으로는 사적 보복이 아닌 공적인 처벌, 공적인 바로잡음. 근데 이제 공적인 바로잡음도 굉장히 세게 들어가는 데도 있고, 중국은 실제로는 육아 안에 법과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육아의 초기 인물 중에 하나인 순자가 바로 법가의 시조라고도 많이 보죠. 순자는 성악설 이렇게 배웠지만은 성악설이 아니라 사회적인 맥락에서 사람이 이기적인 거, 그냥 원래 그렇게 타고나는 것이 사회적인 맥락에서 조절이 안 되면은 악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것이고, 사마천은 그 모든 것을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역사를 정리를 하면서 왜 도척은 평생 잘 살았을까? 잘못하고 나서 이 생에서 처벌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혹은 깨어나 뭔가의 그 어필, 항의 이런 걸로 깨어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평생 잘 먹고 잘 살 는이 문제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마키아벨리나 홉스보다 훨씬 형이인데 현실적으로 봤죠. 보고 아 이거는 결국은 내가 유겠다가 항의를 남기는 것으로, 그래서 이 한자 문명권에서는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큰어 뭐라고 하면 좋을까? 이 공과격에 따라서 그게 돼야 되는데, 자, 지중해 문명권,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 이집트까지도 지중해 문명권은 다 사후의 심판. 왜? 도척이 잘 사니까. 최민식이 끝까지 악행을 하고 그 영화에서는 사적인 보복을 받았지만은 보통은 그렇지 않죠. 보통은 그렇지 않죠. 이춘재가 양심의 털억만한 가책, 고통, 이게 없는 것처럼, 그때 지중해 문화권에서는 종교적인 혹은 뭐 여러 가지 뭐 철학적인 또 여러 가지 그런 신앙적인 이런 부분에서 그 장치가 바로 사후의 심판인 거예요. 이거는 거기에 있는 공유하고 있는 하나의 그거죠. 그리고 인도는 어때요? 윤회를 통해서 다음 생에서 육도 윤회를 하면서 다음 생에서 나쁜 짓한거 그대로 받는다 이거야. 왜냐하면 어느 문명권이나 다 똑같단 말이죠. 다 최민식이 있단 말이죠. 다 이춘재가 있고. 가장 소름 끼치는 거는
그 장면이에요, 바로. 악행을 할수 있는 데까지 다 하고 나서 낄낄 댈수 있는. 최민식, 이춘재, 이런 류. 그리고 그걸 같이 낄낄 댈수 있는 그 최민식의 친구. 사람 고기를 먹는. 내가 막 그런 것들이 계속 막 그, 이, 한 12일 동안에 굉장히 많이, 한 두 정도를 그런 게 그냥 악몽처럼 막 떠오르더라고요. 인육을 먹고 막 하는 그런 게, 하여튼, 그런 걸 가지고 낄낄댈 수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소수지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처벌을 받기도 하죠. 고유정 같은 경우에는 그, 살해를 한 이후에 한 짓만으로도 형량이 되게 높거든요. 나라마다 달라요. 뭐 미국 같은 데에서는 죽이고 나서 그런 짓을 하면은 10년 이상이 나올 것이고, 10년,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10년 좀 안쪽이 나올 것이고, 이렇게 달라요. 그게, 법률적으로 사체에 대한 그, 몇 가지 그, 조항들이 있거든요. 무시무시하게, 진짜, 소름 끼치죠. 소름 끼치게 그렇게, 뭐, 그걸 찾아보실 필요는 없고, 아주 소름 끼치는 그런, 진짜 영화보다 더해요. 현실은. 최민식보다 더하단 말이에요. 최민식이 그 중에서 하나의 그 장면을 만들어낸 거죠. 모든 악행을 다 하고 나서 낄낄 댈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잡아채서 악행으로 갚아주는. 근데 대개는 사후의 심판, 그리고 윤회를 통한 심판, 그리고 역사, 혹은 기록을 통한 심판, 혹은 현실에서의 법률을 통한 바로잡음, 아니면은 항이나 뭐 이런 사람은 변할 수 있으니까. 가능성은 굉장히 적겠죠. 방금 말했던 그 최민식 류의 그 사람들이 변할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없다고 못 박을 수는 없다 이거죠. 없다고 못 박는 것은 이제 천사, 악마,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병원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자수하러 가는 걸 그냥 놔두는 것. 놔두는 것으로, 이 사회, 이 시스템 내에, 제도적인 방법으로 죄과를 치르게 하는 것. 물론 그 악행에 매하면은 일정 기간 가둬놓는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는 거를 이병헌처럼 그렇게 해야, 그게 문제의식이 아마 감독에게는 그래, 한번 해보자. 안 하면 너무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러나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넣은 장면은 굉장히 쓸쓸하게 그지없어요. 바로잡히지 않았다라는 거지. 그래서 오늘 악마를 보았다. 한 10여일간 계속 내그 머릿속에서 맴도는 오래전에 본 영화고, 지금 새로 본 것도 아닌데 계속 맴도는 거예요. 몇 장면, 아까 말했던 그세 장면, 그리고 인육 그 장면, 이런 것들이 세상에 악마적인 사람들은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응은 현실적으로는 법적인 것이
가장 힘을 덜 들이고 또 해당 잘못만큼 처벌을 할수 있는 그런 것일 수 있지만은 이병헌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영화의 구성상 도저히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공감대를 형성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계속 연속이 되고 그런 연기를 해내죠. 최민식이. 그러나 그 끝은 바로잡음이 없는 끝. 그리고 또 다른 길 하나는 마치 사마천처럼 항의를 하는 거지. 2000년 후까지 항의의 목소리를 남겨놓는 거죠. 어느 게 답인지는 뭐 제가 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선악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저처럼 선악으로 사람을 나눌 수는 없다. 다만 악마적인 사람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 너무 악마적인 그런 경우. 그 최민식의 자살하러 가는 장면. 그리고 이순재 그 뻔뻔한 내가 다 했다. 배째 이거. 어차피 무기징역 그냥 받으면 되니까. 여기에서 이병헌의 방법은 바로잡음이 아니었다. 처벌,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0.0000 나노 단위의 가능성이라도 열어두는 것. 거듭날 수 있다. 깨어날 수 있다. 이건 너무 이상적인 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그런 것들은 사실은 감정이입 이런 것이나 이런 게 제대로 되는 순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이입이 되는 순간 자신의 가족이라든지 이렇게 이입이 되는 순간에 곧바로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마천 같은 그런 작업도 의미 있는 작업이죠. 사마천은 내세 혹은 윤회 이런 문화권이 아니고 그냥 중국 그 현실적인 그 문화권, 정치철학적인 그 문화권에서 이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항의 2000년 동안 목소리를 내는 거. 2000년이 아니라 계속 목소리가 나오죠. 도척에 대한 목소리. 도척은 결국 바뀌지 않고 갔기 때문에 바뀌면 그래도 그것만으로도 용서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제가 전 대통령 중에서 함께 쿠데타를 했던 두 대통령 한 사람은 그거에 대한 사과를 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때. 근데 한 사람은 끝까지 사과를 하지 않고 나중에 그 아내가 사과를 대신했는데 대신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 이게 선과 악 그리고 바로잡음 이런 어떤 관점을 가지고 악마를 봤다를 이래저래 한번 다시 생각해본 재미없는 평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